뭐야? 아, 아. 괜찮아? 미안해. 바로 달려왔어야 되는데. 어디도 다친 데 없어? 여기랑 여기랑 여기. 먹어지겠다. 발을 굽다. 왜 답장을 안 하지? 좀 오바했나? 누구세요? 보고 싶다며. 그는 정말 그래서 왔지. 내가 한 말은 바로 들어주는 남자였다. 오빠 없었을 때는 저런 거 보면서 많이 부러워했었는데. 그랬어? 이제 부러워하지 마. 내가 해줄게. 우리도 저렇게 깨가 쏟아지게 만나자. 그래, 꼭 그러자. 응.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? 깨가 쏟아지는 게 보여? 아, 오빠 지금 장난치는 거야? 아 진짜 무슨 장난쳐. 장난 아닌데? 진심이야. 난 장난이 되고 싫어. 그때 나는 알았어야 했다. 왜 무슨 일 있어? 집주인인데 월세를 올려달라잖아. 차라리 벼룩에 간을 빼먹지 진짜. 세영아 오빠가 도와줄게. 아니야 됐어 괜찮아. 아니, 내가 도울 수 있게 해줘. 바로 오빠. 왜? 쉽지 않네. 벼룩에 간 빼는 거 말이야. 그에게는 어떤 것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었다. 오빠, 짜증나 죽겠어. 사장님이 또 알바비를 깎겠대. 망할 놈의 카페. 이 카페 확 없어졌으면 좋겠어. 오빠? 오빠가 얘기했지. 세영이가 말하는 거는 바로 다 들어주겠다고. 뭐? 시민 여러분, 뭐야? 지금부터 이 카페는 없어지게 될 겁니다. 이 지구상에서. 웃음 들어 너무 창피해. 오빠 때문에 나 잘릴 뻔한 거 엄청 빌어가지고 겨우 넘어갔어. 알아? 어? 주원이다. 뭐야? 내가 세영이 말은 바로 들으신다 그랬지? 그러네. 토셔를 놔줘. 아디오스.